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우는 홀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3년 7월 11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나토 정상회담 첫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패트리어트 발사대 2대와 마르더 보병 전투 차량 40대, 레오파르트 1A5 전차 25대와 지뢰 제거 차량 5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약 50기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나토 가입 11개국은 나토 정상회담에서 F-16 전투기 파일럿 훈련 조건을 설명하는 각서를 서명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덴마크와 네덜란드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했습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시의 군사동원 담당 부관이자 러시아 해군 크라스노다르 잠수함 함장인 스타니실라프 르지츠키가 한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중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의해 총격을 당하여 사망했다고 합니다. 스타니실라프 르지츠키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상자 120명을 발생시킨 미사일 공격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범인은 피트니스 앱을 추적하여 암살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살해 동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 내에서 장교와 장군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7월 11일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샤히드 드론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빌리우스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 무력 시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총 28대의 샤히드 드론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26대가 격추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드론을 격추한 것은 아니어서 항만시설과 행정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흑해에서의 곡물 거래를 방해하기 위해 항구 인프라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통하여 베르단스크에 위치한 한 호텔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남부 군간부 부사령관인 올레크 초코프 중장이 사망하였습니다. 올레크 초코프는 2022년 9월 말 서부 군간부 제20재병연합군 소속 제144차량화 소총사단을 지휘하던 중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는데요. 이후 치료가 끝나고 다시 전선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남부 군간부 사령부로 배치되었고 베르단스크에서 러시아군을 지휘하다가 다시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지휘소에 대한 공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번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군 장군의 수는 6명이 되었 우크라이나는 7월 11일에 전선 최소 3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펼쳤습니다. 멜리토폴, 베르단스크 방면에서 공세 작전을 펼쳤습니다. 또한 바흐무트에서도 반격 작전을 펼쳤습니다. 파토베 방면에서는 러시아군이 지속적으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최근에는 크레미나 서쪽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함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최근에 한 고속도로를 따라 토르스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르스케는 크레미나에서 서쪽으로 15km 지점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격렬히 저항하고 포병을 활용하여 막아보긴 했으나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크레미나 인근 숲을 통과하여 공세를 펼치는 모습인데요.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마을 10곳이 함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추가 공세를 막기 위해 이곳에 병력을 추가 증원했으며 진지를 보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남서쪽 7km 지점, 북동쪽 19km 지점까지 진격하였으며 이곳에서 1.5km 정도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실세 없이 모든 방향에서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길 바흐무트 주변의 모든 고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고지대에서 포격을 하여 바흐무트를 공격한 사례가 꽤나 많아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고지를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빼앗긴 고지대에 대한 반격을 한 모습인데요. 이 반격은 모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디프카 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브디프카 서쪽과 남서쪽, 북서쪽 방향에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다만 견고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진지로 인하여 모두 격퇴된 모습입니다. 일부 방어선까지는 진격을 한 모양인데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어내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교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베르단스크 방향으로 공격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지역은 벨리카 노부실리카에서 남서쪽으로 15km 지점입니다.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진지에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반격작전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체첸군의 위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으로 배치가 된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예비전력을 공격하는 바람에 예비전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체첸군을 후방에 배치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리키브 남쪽 15km 지점까지 진격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군이 지뢰와 요새를 적게 설치한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그 지역을 확인하여 공격을 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연대 두 개를 활용해 공격을 집중하였고 방어선을 일부 뚫고 진격하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러시아군도 연대 한 개와 우크라이나 진지를 역공하면서 반격을 했지만 방어 진지가 뚫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